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띠앤니띠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랑사에서 나온 꽈트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꽈트로 라벨을 보면 라벨에 실의 세탁법 하고요, 그 다음에 게이지 하고, 그 다음에 소요량, 그 다음에 더 돌리시면요 중량과 길이 그리고 혼용률이 되어 있는데요. 100% 코튼에다가 50g에 120m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콰트로 실 굵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콰트로는 면사들 중에서 조금 굵은 실에 속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헤레나도 약간 굵은 실에 속하는데요. 헤레나와 비교를 해보면 약간 꽈트로가 살짝 굵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바캉스랑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요, 바캉스보다는 살짝 얇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캉스나 헤레나 모두 다 면실에 속하고요, 꽈트로는 중간 굵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게이지를 내보았는데요. 꽈트로 라벨을 보시면 3에서 4mm까지 바늘을 사용하게 나와 있고요. 저는 4mm로 떴고요. 게이지는 10cm 안에 24코 32단으로 라벨에 적혀 있는 것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꽈트로의 특징을 좀 더 설명하자면 톡톡한 질감에 약간의 광택이 있다는 건데요. 이 광택이 과하지 않고 은은해서 면사들 중에 좀 세련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바늘뜨기나 코바늘뜨기에도 적합한 실 굵기여서 여러가지 의류에서부터 뭐 티코스터나 도일러 등 다양한 소품에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실입니다.